좋아하는 사람은 유정이 너야. 잘했다 오빠. 지금처럼 하면 돼. 모두 내 탓이야. 내 손상으로 지능 저하가 예상됩니다. 우리 같은 폼파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나야. 와. 구질구질했던 삶은 기억에서 지우고 이제부터 나에게 어울리는 인생을 살 거야. 애를 줘요. 비극은 때론 기적이 된다. 비밀의 남자. 네. 이야기 멋지죠? 그러게요. 네. 뭔가 네. 바뀌네요. 저는 네. 저 짧은 영상만으로도 여기 소름이 쫙 돋는 게 야 네. 장난이 아닌데요. 요즘 뭐 강은탁 배우도 나오고 뭐 염현경 씨나 이채용 네. 씨도 네. 나옵니다만 네. 젊은 배우들이 연기 참 잘하죠. 네, 잘하죠. 네. 네. 뭐 열심히 하는 젊은 배우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최재성 씨는? 열심히 했구나. 저 때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 신인 때 그랬을 때 굉장히 좀 한계를 많이 느낀 부분과 뭐 하려고 열심히 해도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가 되고 이제 수업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이 되는 거겠지만 틀린 것 같아요. 다 그때랑 다르다. 더 충분히 돼 있고 또 뭐랄까요 다재다능 뭐 연기뿐만이 아니고 뭐 액션 뭐 춤 뭐 노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구비가 다 돼서 시작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최재성 씨가 젊은 주인공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또 주인공의 아버지 역할을 하시게 됐어요. 네. 37, 8년 됐습니다. 세상에. 최재성 씨도 지금 얘기했던 그렇게 그런 걸 갖추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춤, 노래, 술. 아 이거 술은 아니고. 얘기가 왜 또. 예. 뭐 하시고 다 그 갖추고. 권투를 좀 권투라는 운동을 좋아했고 뭐 선수가 된다는 목표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체육관 생활을 좋아해서 체육관 뭐 아마 체육관을 좀 하기도 했었고요. 아. 체육관을 할 요량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운동하면서 그 스파링이라는 걸 하잖아요. 연습 시합을 스파링이나 한 거면 오른손잡이고 저는 근데 오른손잡이랑 스파링 그 상대를 하면은 제가 좀 더 많이 때리는데 왼손잡이랑 하면은 엄청 두들겨 맞아요. 예. 이 오른손잡이는 이게 앞손이 왼손이 앞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왼손잡이 네. 거꾸로 이제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 오른손이 후들러 오는 이 들어오는 이 큰 롱훅이 안 보여요, 안 보여. 네. 꽉 이쪽을 항상 그 집중적으로 맞아 가지고 코도 약간 둥그러지고 네, 눈도 약간 이게 찌그러지고. 네, 아유 이게 권투 얘기 잘못하다가 한 시간 그냥 다 가겠네요. 다 가죠. 네. 네. 하려다가 이제 네. 그 연기를 그 친구와 같이 서울예술전문대학을 들어가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1학년 때는 라디오 제작, 라디오 연기 배우고 2학년 때는 TV 제작, TV 연기 배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 방송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와.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 같습니다. 거친 느낌. 예. 그러면 혹시 양미경 씨도 저 시절 최재성 씨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네. 동기예요. 둘이. 아, 동기세요. 공채예요. 예. KBS. KBS 공채 CP. 동기. 네. 두 분은 아주 특별한 인연이시네요. 83년도. 동기. 예. 그러면 기수로 하면 10기요. 10기. 열이 많은. 또 누가 있으세요, 동기분들? 남자분들, 그러니까 미경이 누나하고 그다음에 장정희 누나가 여자분 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았고요. 남자분들은 이한희 씨, 이효정 씨, 김영배, 영배영, 뭐 한경선, 뭐 경선이 누나, 뭐 이게. 예. 그럼 뭐 두 분은 그때부터 각별하셨겠네요. 아무래도 동기면. 근데 그때 저희 30명 동기 중에 뽑았죠. 여자 11명, 남자 11명 뽑았는데 그. 연수 교육을 받고 이제 그 워크숍을 하는데 반이 나뉘었어요. A반, B반, C반. 네. 그러니까 미경이 누나랑은 이제 반이 나뉘어서 그 이후에 이제 단막극 같은데 그다음에 주간 연속극 뭐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이런 데서 이제 미경이 누나랑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한 35년 전이에요. 그렇네요. 진짜 옛날 얘기가 이야. 됐네요. 예. 이일화 씨는 혹시 두 분과 겹치는 인연이 좀 있으세요? 저는 인연이 있어요. 근데 선배님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정말 이상형이 까치였거든요. 와, 공포의 외인구다. 그때는 네. 남자들도 까치가 이상형이었어요. 꿈이 만화의 까치죠.
예. 멋있었어요. 아닙니다. 선배님 되게 멋있었어요. 아, 팬심으로 최재성 씨 기억하시는군요. 네. 네. 근데 저는 예, 싱그러웠던 시절입니다. 저때. 예. 아니 이제 옛날 얘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드릴 텐데 이게 지금 최재성 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 분이 원래부터 꿈이 배우가 아니셨대요. 그러니까요. 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최재성 씨는 네. 이제 권투 선수를 꿈꾸다가 연예인이 되신 거고. 그렇습니다. 양미경 씨는 어떻게 연기자가? 어, 저는 배우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요. 어. 네. 아니 이렇게 배우면 그냥 천상 배우신데 어떻게? 네.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제가 이제 미술을 전공했고,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비서실에 잠깐 있었고, 아, 직장 생활도 하셨어요. 아, 네. 회사원으로서. 그,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제도를 조금 또 했어요. 제도 제도사. 설계 제도. 네, 그렇게 해서 직업군이 한 두 번 있었고요. 근데 우연히 여의도 지나가다가 공채 시험에 한번 시험을 봤는데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우연히 봤는데. 1차에 딱 붙어서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또 2차에도 붙고. 네. 그래서 떨어졌으면 다른 길을 또 생각했을 텐데 붙어서. 최종적으로 붙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이야. 시절이 아, 아름다우십니다. 아. 그러면 처음 시작하실 땐 동기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있으셨겠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자꾸 최재성 씨가 미경이 누나, 미경이 누나. 아, 그렇죠. 한참 누나죠. 아, 그래요? 아닌가? 네, 이제 재성이가 우리 동기 중에는 아주 단연 돋보이는 아~ 네, 돋보이기 뭐 제일 막내였죠. 뭐 남자 중에 제일 막내고 여자 동기생들은 한 살 어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일화 씨의 첫 걸음은 어땠을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광고를 조금 했었거든요. 아, 네. 서울처럼 본격적인 광고는 아니고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모델 때문에 일 같은 네, 모델 일을 조금 했어요. 하고 어떤 패션 회사에서 베스트 드레스상을 받고 와. 아 나도 한번 상경을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와. 했어요. 근데 연극을 한편 스무 살 때 하게 되면서 연기를 시작. 하게 됐어요. 네. 너무너무 내성적이고 첫 걸음을. 연기자, 그러니까 뭐 탤런트가 돼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막 노력하고 그랬던 건 아니지만 네. 성격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 아, 성격이 어떠셨는데요? 너무너무 소심하고 내성적이고요.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어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손을 못 들어요. 얘기를 못 할 정도. 야. 그래서 오늘도 김재원 아나운서 제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또 얘기가 그렇게. 네. 네. 대개가 네. 내성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탤런트 분들이 중에. 되게 그래. 그것도 궁금하네요. 내성적이고 이러질 않아. 저도 약간 아니. 숙기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 네. 거를. 숙기가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약간 숙기가 없는 쪽이에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최재성 씨도 의외네요. 딱 보니까 네. 그런 거 같아서. 아니 우리 양미경 씨는 내향적이신 것 같아요. 아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또. 네. 네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우면서 조금 많이 밝아지고 또 많은 배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성격이 좀 많이 바뀌기는 했었는데 그 전에 하루 종일 있어도 말을 안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아, 그래요. 네. 이러 씨는 사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굉장히 예쁘시잖아요. 이렇게 나긋나긋하시고 이렇게 좀 그야말로 내성적이신 것 같긴 해요. 네, 저의 이상 저는 여성스러운 여자가 좋았었거든요. 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우아하고. 지금 우아하고 그러니까 여성스러우세요. 계속 그렇게 변해가는 건가요?